맛있는 부산아지매 더덕무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더덕무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료 소개해 볼게요. 더덕하고요. 쪽파, 집 고추장, 빨간 땡초, 고춧가루, 통깨, 참기름, 마늘, 올리고당, 매실액기스 이렇게 있으면 맛있는 더덕을 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기대해 보세요. 더덕을 사서 물에 살짝 헹궈서 이렇게 네프킨에 물기를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고, 물기를 닦고 난 뒤에 더덕을 방망이로 두드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두드리니까 부서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방망이를 두드려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저기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요래서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더덕을 무치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맛있게 한번 무쳐볼게요. 아까 전에 소개한 쪽파하고 빨간 홍고추 땡초하고 미리 썰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념을 시작할게요. 양념장은 마늘 한두 큰술 하고요. 참기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올리고당 1스푼, 2스푼, 2개 반이면 될것 같아요. 하고 매실액기스 하나, 둘, 셋, 매실액기스 3개 하고요. 고추장, 집 고추장, 둘, 집 고추장 2개 하고요. 고춧가루, 태양적 고추입니다. 1스푼, 2스푼. 이렇게 해서 저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이 양념에다가 더덕을 무칠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통깨를 듬뿍 뿌려 줍니다.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어요. 여기다가 무치면 되겠습니다. 더덕이 좀에 큰 거는 손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우리 북어포 그런 거 찢듯이 찢어줍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이 방망이로 다 두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줍니다. 아까 시기에 썰어놓은 거 파하고 쪽파하고 빨간 홍고추 썰어놓은 거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덕 넣어서 어느 정도 넣어줍니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새콤달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식초도 넣기도 하는데 더덕에는 식초가 제가 먹어보니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식초는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제가 양념한 대로 제 손맛에 입맛이 들려가지고 그냥 다들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조물조물 양념이 골고루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물조물 해줍니다.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나는데 제가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 정말 맛있는 더덕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구독, 공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